점심 뭐 먹었죠? 먹기는 뭘 먹어? 그 정도면 한 끼 식사는 충분하죠. 우와! 우와!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다 들고 와가지고 이거 몇 피스예요? 두 피스? 세 피스예요? 나? 응, 너무 많아. 두 개째야. 여기는 세 개야? 그래서 이거 먹고 운동 좀 하러 가자. 어디로? 어디로? 여기 가고 있어. 지금? 네. 아니, 안 해. 그럼 드시지 마세요. 그럼 드시지 마세요. 어, 진짜. 그런 말 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. 자, 요거 식사 끝나면요. 높은 데 모시고 가가지고 바람 쏘여드릴게요. 높은 데 올라간다는 거 보니까 또 뭐가 달라. 먹여놓고 또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. 아, 뭐든지 안 가. 안 해. 이게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그래? 뭔데? 이렇게 나랑 해먹고 와. 이래, 이게. 나 골탕 먹으려고 하니까. 아유, 이제 장군 골탕 먹는 게 언제 있어요? 재밌게 해줬지. 우리가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쭉 그만할까? 저 보이잖아. 여기 옆에 나무 사이로. 아 저거. 아니 또 호강하게 생겼네. 어? 또 호강하게 생겼어. 이걸 쭉 밟아봐요. 안 돼, 안 돼. 장훈이 형 촬영은 이 운동이에요. 됐어, 됐어, 이제 가. 지난번에 그 맛도 없는 저 그 물고기나 구워서 줘서 안 먹었는데 굶었잖아. 근데 오늘은 이게 그 맛있는 걸 사줘서 잘 먹고 고맙다고. 잘 먹고 고맙다고. 이거 마저 먹을까? 귀여우시네, 장훈이. 엄마 귀여워. 네. 드세요. 좀 많다마는 그냥 먹을게. 맛있으니까. 네. 나랑 똑같이 먹네. 체중이 같으니까 같이 먹어 이게. 응? 체중이 똑같잖아. 둘 체중이. 키가 적잖아 내가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코끼리 하자.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. 수영만 잘하면 됐지. 코끼리 못 듣고 먹으면 어때? 아니 수영을 잘하니까 바다 코끼리.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코끼리 그러지. 바다 코끼리라도 괜찮아. 자네보다는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. 걷지를 못하지. 만다. 이제 날 좀 시원해져봐. 이제 그때 가서는 내가 더 잘 걷지. 아유, 제발 좀 열심히 해서 저만큼만 걸어보세요.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겠어. 더워서 요새 못 걸어. 이제 시원해지면 내가 중앙공원을 몇 바퀴씩 돌 테니까 걱정 마라. 제가 점심 좀 해드릴게요. 여기 좀 쉬고 있으세요. 야, 점심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? 아침에 실패였는데 점심. 그 고기 만큼 싸왔어 이번에. 한우 사가셨네. 한우 사가셨어. 저 이 숯불구이로 해서 좋은 고기로 골고루 해서 이번에 갖고 와서 옛날에 그 성의 없이 그 치킨 한 마리 갖고 온 거 가지고 좀 보충도 할 겸 해서 고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. 이제 어르신들 이제 대접할 자세가 되어 있네요. 성공하신 것 같아요. 어머니. 어머니 직접 보시는데. 숯불을 처음 저거. 사요. 근데 그 얼른 국회 그 고기 삶는다 뜨거운데. 아니 이렇게 불을 붙이고 8분을 기다리래. 8분. 8분을 기다리면 이제 얘가 빨개진대. 그때 고기 그때 변질된다. 구울에. 네? 고기 변질될까 봐 그래. 그 왜 불이 안 켜지노? 그 뭐 온전 찾는 게 아이가? 아니 이쪽은 된 것 같은데 얘는 잘 안 된 것 같았죠. 숯불이 안 펴져서 그런 거야. 정말 남자상민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. 아니 해본 게 없으니까요. 아, 경험이 없어서.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숯불에? 이 그다 안 붙는다 이 사람아. 그 신문지에나 붙으면 붙었지 그거 안 붙는다. 아무래도 그거 뭐 야로로 불에 갈 갖다 놨다. 드셨어요. 날도 더운데. 성화봉송주 외에는 잘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. 그 안주 불로 못 붙였는가? 아 붙었어 일로. 여기도 한 면 됐어. 여기다 구워 먹으면 되고. 뭐 좀에 그 고기 다 썩어 빠진다.
나 그 고기 안 먹을래. 먹고 탈라면 큰일 난다.